이번 오시는 CEO분이 프로게이머 출신이어가지고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가 다 젊으셔서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 사내에서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이력을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활기찬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여기 미국의 CEO, 버진사의 그 CEO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동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번인데 대학교를 이제 졸업한 지 아직 몇 년 되지 않았고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이제 처음에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다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보시는 파프리카 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에는 좀 아직 많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 이렇게 해서 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토대로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뭐 조금이나 사회 경험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면은 자기가 인생에 정말 뭘 하고 싶은가를 좀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메뉴가 제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메인 디시만 있습니다. 애프타이저도 없고요. 바로 첫 번째가 꿈이라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가 태도, 마음가짐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추상적이지만 대학생 때 꼭 고민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학 졸업학기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커리어랑 구직을 할 때 어떤 좀 고민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첫 번째 내용은 나는 꿈꾼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 정말요? 전 제가 처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를 저도 졸업할 때 즈음에 그리고 그 전부터 좀 약간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꿈을 찾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난 뭘 하고 싶은 걸까? 또 난 도대체 뭘 잘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고민 안 하시면 집에 와서 열심히 잘 해보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해봤어요. 이 마인드맵이라는 건데 자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이렇게 쭉 적어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심사가 뭐 짜잘한 건 다 빼고 뭐 과학부터 디자인, 뭐 기술, 심리학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산만한 인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유치원 때도 그러고 초등학교 때도 뭐 장래 희망이 뭔가 꿈이 뭔가 적어서 내잖아요. 저 때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으면서 더 이상 장래희망, 꿈 이런 걸 적는 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구나를 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이 화면에 있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세인트라고 화면에 보시는 이 아름다운 여성이 천재 과학자로서 저온 핵융합을 발명을 한 다음에 온 세상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싹 해결하는 감동적인 그것도 공짜로 그 솔루션을 뿌리는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바닷물 한 방울로 서울시가 한 달 동안 돌아가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영화 속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래 난 과학자인데 저걸 하는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공학부라는 과를 골라서 이제 진학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예, 멀쩡한 대학교를 보내놨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예, 인생을 게임에 걸었습니다.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학생분들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요새 총 쏘는 게임들 몇 개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프로게이머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파란 피가 흐르는 기업의 모 프로게이머 구단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그때 총 쏘는 게임을 해서 뭐 요새 그 세계 게임 대회 있죠. 거기에서 이제 뭐 세계 3등까지 했었고 국내에서 1등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참 돈을 나름 어린 나이에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학생들 같으면 당연히 주식, 펀드, 돈 좀 모으면 부동산을 했겠죠. 근데 그때 저는 인생을 게임에 걸고 있어서 파생상품으로 참 이때 참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여성도 부러워할 몸매. 키가 180인데 당시 체중이 50kg였거든요. 지금 이제 64 정도 되는데 굉장히 슬림해서 여성분들 많은 부러움을 샀던. 예. 근데 이 인생을 걸어서 받았던 돈들을 다 마우스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한 제가 모았던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마우스를 한 1000만 원치를 샀었어요. 그래서 뭐 10만 원짜리 우리나라 살 수 없는 것들을 막 한 개 사면 다니까 언제 또 못 살지 모르잖아요. 다섯 개씩 사재기하고 전쟁 나는 것도 아닌데 마우스를 엄청 모았는데 대다 한번 깨달았던 게 그때 볼 마우스를 썼었거든요. 요새 광 마우스가 나오잖아요. 광 마우스가 나온 순간에 볼 마우스가 아무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 도대체 뭘 한 걸까?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때 때마침 이제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텐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대한민국의 남자는 정신을 차리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걸기 전에 인간부터 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군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2학년 끝났을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예,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이제 좀 드물었는데 그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뭐 이바지를 하는 뭐 그런 기회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녔던 회사는 나름 괜찮았었어요. 뭐 직원도 100명이 넘고 자본금도 1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제가 들어와서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6개월 만에 확 무너지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아, 참 그때 기업이란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때 기업의 문화의 소중함, 사람들 간의 신뢰가 깨질 때 어떻게 흩어지는가 그런 좀 아픈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해서 간 곳이 게임회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려서 NC소프트라는 곳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